GR1이라는 이름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is not over, 이번 프로젝트의 타이틀인데요. 처음에 이 프로젝트는 80년 광주항쟁 이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진 민주화 운동에 관한 도상을 광주시 내 스트릿 아트라는 형태로 펼쳐 보이고자 몇 해 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홍콩 시위가 일어나고 광주와 홍콩의 유사점에 관심이 가서 그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40여 년의 시차를 두고 두 시위의 정치적 배경은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슷한 점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에 국가의 공권력이 폭력적인 형태로 개입했다는 점입니다. 그때의 광주항쟁과 꼭 닮아있고 이러한 지점을 저는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시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항쟁 때의 풍경과 시각적으로 전혀 달라 보이지 않는 현재 홍콩의 모습을 민주화운동 40년을 맞이한 오늘의 광주에 그대로 가져와 그때의 정치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 또 비슷한 지점을 지나온 우리들은 잊지 말고 주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정치적 입장이나 올바름에 상관없이 스트릿 아트 작업을 통해 저의 생각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 2020년 5월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으며 다시 홍콩에서는 시위가 시작되고 있고 여전히 폭력적인 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멀리서 그들과 다른 일상을 살고 있는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저는 고민합니다.